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 군인이 됐고 광복을 맞은 조국에서 장교로 임관하여 장군이 되고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바친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한반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의 출현은 있었지만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낀 그 찬란한 역사적 운명을 바뀐 새 시대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를 결정한다면 나는 단언한다. 후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시대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의 일생의 기록을 등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박정희는 분명 시대가 불러낸 질곡의 족적에 따라 특출한 기록을 남긴 불세출의 인물이다. 지금부터 특별한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본다. 정희의 재능을 안타깝게 이긴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을 설득하여 학비가 면제되는 대구사범학교에 보낼 것을 권한다. 대구사범학교는 머리 좋은 박정희 형 상의도 불합격했으니 나중에 자식에게 원망이라도 듣지 않으려고 부모님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험이라도 응시해보라며 마지못해 허락한다. 구미 보통학교 개교일에 최초로 대구 사범학교 합격생이 탄생한 셈이다.
대구 사범학교는 일본식 교육 방식과 기숙사 생활로 군대와 같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다.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의 기숙사 환경과 식단 메뉴, 그리고 도서관 서재 열람에도 차별과 제한을 두었고, 불시에 개인용품함을 조사하기도 하고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칙을 위반하면 가차없이 퇴학시켰다. 5년제를 마치면 성적순에 따라 보통학교 교사로 배정받는데, 일본 학생은 연고지와 가까운 도시로 배정받지만 조선 학생은 성적이 좋아도 시골 또는 상간백지에 차별적으로 배치된다는 현실을 알게 된다. 이런 차별 대우를 한 박정희는 학업보다는 민족적 자각을 깨우치고 빈약한 체력을 증강시키는 데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교사의 전도에는 해의를 품게 된다. 학교 군사 훈련 담당관인 아리카와 게이치 중자와의 만남이다. 학생 박정희의 인생 운명은 아리카와를 만남으로 해서 미래의 자신의 행로를 비로소 개척하게 된다. 결혼 총금술 시간이 되면 아리카와 중자는 을의 박정희를 불러내어 시분조계로 시켰다. 그는 박정희의 절도 있는 동작을 칭찬하며 군인으로 진출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박정희는 시간만 나면 철봉, 달리기, 근투, 수영 등을 하며 신체를 연마했는데 특히 검도는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었다. 군날 청와대에서 아침마다 일과 준비를 위한 정신집중훈련에 검도로 몸을 풀었다. 예능에도 자질이 있어 교내 나팔수로서 활약하였고 각종 악기를 이 시기에 다루었으며 조선인 선생님으로부터 민족적 각성과 역사의식을 깨닫게 되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긴 시와 노래, 작사 작곡, 그리고 효미서의 예술 작품, 네 권의 빛나는 저작물, 민족주의적 관념과 뚜렷한 역사의식, 지덕체 인격 형성 겸비, 이 모든 것은 대구사범학교 시기에 체형화되었다. 한마디로 대구사범학교 시절은 반항과 저항과 울분이 뒤섞인 혼돈의 시간, 민족적 자각이 삭탄 시기로 교사의 꿈보다 차라리 이순신과 나폴레옹 같은 군인으로서의 꿈을 동경한 그 처음 시작인 것이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2년을 마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특전 입학하게 되어 꿈에도 그리던 군인의 길로 들어섰다. 소위로 인간한 박정희는 북경 동북쪽 만리장성 산악지역 열하성 반백산에 위치한 만주군 제5강구 8단에 배속된다. 단장 탕지롱 중국인 상교 아래 4명의 부관이 있었는데 박정희는 얼종 부관으로 단장을 보좌하게 된다. 충성심과 능력 있는 시내장교가 아니고서는 맡기 어려운 보직인데 그는 출중한 능력을 이미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임무는 단본부 인사나 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예하 부대의 작전을 하더라고 단기를 관리하는 업무였다. 따라서 일선에 직접 나가 작전을 하거나 중국인 사병을 지휘하는 일이 거의 없는 비교적 편한 직책이었다. 8단의 주요 임무는 작전 지역 내 민간인을 보호하고 모택동 산하의 팔로군 제11단, 12단, 13단을 통솔하는 것이었다. 사병은 저는 중국인, 장교도 대부분 중국인이고 일본인 장교 20명, 조선인 장교는 4명뿐, 신현준 상위, 이주일 중위, 방원철 중위, 그리고 박정희 소위였다. 박정희는 단장 부관이기 때문에 전황과 국제정세를 가장 빠르게 입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고급 정보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조선인 선배 장교에게 비밀리 정보를 제공하곤 하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 진보 성향 매체인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조중동 보수신문의 수구적 행태를 앞장서서 비판하며 친일파 규명과 근현대사 조명에 매진한 정운현 씨는 그의 책 실록 군인 박정희에서 박정희의 독립군 토벌설에 대해
너무 과장되었다고 그의 시각을 밝혔다. 들어보자. 이제는 독립군 톱을 쓰는 논란의 가치가 없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떤 편견에도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사실에 입각하여 사료와 증언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생생한 증언은 계속 이어진다.